Hello. 안녕. 안녕. 아직 안 떴구나.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누구야? 누구냐고? 안녕. Hi, hello. 지금 7시 17분이네요.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리더 진진입니다. 헬로. 잘 지냈지 그럼. 일단 제가 아까 사실 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배고픈 상태인데 막 세팅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자, 일단 오늘 먹을 것은 바로 배달음식. 언제나 똑같지만 배달음식.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야겠다. 잠깐만요. 저 지금 작업실이에요, 여러분. 새로 이사한 작업실. 예. 자, 일단 보여드리자. 아이, 자꾸 떨어지네. 안녕. 보여드리자면 오늘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오늘의 밥 밑반찬 대망의 뚝배기 불고기 그리고 밥. 짜잔. 뚝불 시켰어요. 뚝불 시켜가지고 조금 식었는데. 맞아요, 새로 이사한 작업실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품에서 여러분들 뭐냐 작업실 이사했으니까 한번 브이앱 하겠다, 브이라이브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하게 됐네요. 일단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목소리는 잘 들려요? 이 조명이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좀 지는 것 같아. 일단 너무 배고파서 사실 뭐야 MJ형 티징이 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또 재밌게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밥도 먹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키게 됐습니다. 밑반찬은 맛이 아주 좋구만. 뚝배기 불고기 이 국물 자박자박하게 있는
맛있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아직 못하셨나? 완전 맛있어.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난 2시에 일어났다. 머리도 좀 잘라야 돼요. 저는 2차 힌트에 흘렸어. 안 돼. 제발. 안 돼. 안 돼. 흘렸어. 아니 도토리묵인가요? 도토리묵에서 파가 이렇게 붙어있었는데 도토리묵이 있고 이렇게 파가 이렇게 붙어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아 하는 순간에 파가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심지어 아 심지어 이렇게 굴렀어요. 뭔지 알죠? 이렇게 뚝뚝뚝뚝뚝 이렇게 굴러가지고 역시 되게 별로다. 근데 맛은 있네. 약간 V앱은 그런 거 없나? 약간 저작권 같은 거? 아스트로 노래 틀 거야. 우리 노래가 우리 노래인데 우리가 쓰는 게 저작권에 걸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유튜브에 아스트로 노래라고 치니까 플레이리스트 해가지고 나만 듣기 아까운 아스트로 플레이리스트 띠띠바방님께서 또 이렇게 올려주셨네. 우리 노래 모음집인가봐. 이거 한번 틀으면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 이거 흘리는 건 사나만 할 수 있는 건데 밥 먹어야겠다. 내가 흘릴 줄이야. 배고프구나. 밥 시켜 먹어요. 밥 먹을 시간 다 됐는데. 지금 7시 26분이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됐나? 누군진 모르겠지만 V앱을 시작하니까 전화가 오네. 전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금 차단했어. 백신 아직 안 맞았어요. 저는 그 병원에 있을 때 레키로나주라는 코로나 치료제를 맞아가지고 너무 끊긴다고? 끊기나요? 아 끊기나 보다 엄청. 지금 작업실이에요. 목에 알러지? 아이 알러지는 아니고 샤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깨가 좁아졌어요. 근육도 다 빠져가지고. 아 당면이 너무 맛있다. 가지 볶음. 아직 백신 저는 아까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저는 병원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있을 때 레키로나주라는 항체 치료제라 그랬나? 그걸 맞았어요. 이제 남의 항체를 저한테 투여를 해서 이제 싸워지 게끔 하는 싸워주게끔 하는 약간 용병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레키로나주를 맞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마 뭐 한 1월 달에 맞지 않을까 싶네요. 기다려봐요. 제가 지금 채팅이 끊겼는데. 아 됐다. 지금은 오케이. 아니야? 안 뭐야? 또 이상한가 보다. 헬로. 헬로. 아, 괜찮나 보다.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애들도 이제 다 2차 맞지 않나 그럴걸요? 맞은 사람도 있고. 제가 밥을 다 먹고 조심히 먹어야지. 왜 밥을 빨리 먹었어? 밥을 같이 먹자고 킨 건데. 나 밥 혼자 먹으니까 밥 같이 먹자고 킨 건데. 앞머리 좀 올리고 싶은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자, 내일 머리 자를 겁니다.
나 초밥 좋아하지. 초밥 맛있네. 아, 맛있겠다. 떡. 진우야, 나 작사 작곡 중인데 팁 줄 수 있냐고요? 뭐 저도 대단한 작곡가는 아니지만 제가 한 5년 동안 작곡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멜로디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저는 이미지 구축화를 좀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한 장면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세세하게 조금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되게 새로운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뚝배기 불고기 먹고 있습니다. 뚝불. 뚝불은 당면이지. 정수리 방송이라니. 밥은 먹어야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맞아요 여러분, 내일 MJ형 컴백이에요. 와, 랩 추억이다. 와, 네가 너보다 빨리 가서. 추억이네. 내 M형 첫 솔로, 첫 솔로 데뷔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맛있겠죠? 내일 불랩도 하잖아요. 많이 자랐죠? 내일 머리 자르라고요. 지구상에 내가 눈을 떴는데 지구상에 아무도 없으면 너무 공허할 것 같은데. 금방 우울해지지 않을까? 이거 컵라면 아닌데요? 이거 컵라면 아니고 뚝배기 불고기인데요? 이거 비싼 거예요. 저도 처음 시켜보는 데지만은 이거 세트 해가지고 15,000원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컵라면처럼 먹었나? 15,000원짜리인데 컵라면이라 그러면 어떡해요. 나 그래도 건강한 거 먹으려고 비싼 거 시켰는데 얼마나 건강해. 가지볶음 있다고. 가지볶음 아무튼 몸은 너무너무 다 괜찮아졌고 그때 얘기했던 이제 아 이건 밥 다 먹고 얘기해야겠다. 발 치료를 한 게 있어가지고 어제부터 발을 딛기 시작했어요. 이번 연도 9월, 10월은 나한테 좀 힘들었던 그런 달인 것 같아. 뭐가 되게 많이 날 힘들게 해. 코로나도 그렇고 약간 몸이 좀 싫어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듯한 느낌? 이때서야 얘기하는 거지만 코로나 걸린 것도 건너건너에서 저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이지만 건너건너에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자가키트? 자가키트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양성이 떴다 그래서 아 이건 나도 가봐야겠다 그래서 신속검사를 해봤죠. 신속검사 했더니만은 그 병원을 갔다가 집에 오니까 아픈 거야. 열나고 막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했지만 뭐 어쩌겠어. 받아들여야지.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거는 일단 멤버들한테 피해가 조금 덜 갔다는 게 나 때문에 안 걸린 게 너무 다행이지. 그걸 제일 많이 걱정했어. 코로나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내 주변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너무 내가 미안한 거지. 위축되고 되게. 그래서 병원 가면은 주치의님이랑 그것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멘탈 케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 왜 그런지 알겠어. 왜냐면 이게 나만 아프면 되는 병이 아니고 주변을 신경 써야 되니까 아 난 아파 죽겠는데 걱정도 해야 되고 연락도 돌려야 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멘탈도 깨지더라고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조금 회복하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죠. 그래서 지금은 깨끗하게 여러분 다 낫고 멘탈도 다 괜찮아졌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아픈 얘기는 끝. 밥 다 먹었어. 이제 쭈뿔만 나왔어.
너무 정수리만 보여줬나? 근데 흘리면 어떡해. 이미 흘렸지만 여러분 노랫소리 들려요? 정수리 나 샤워했다. 나 샤워했어. 정수리 냄새 안 난다. 다 먹었지롱. 싹 다 비었지롱. 싹 다 비었지롱. 싹 다 비었지롱. 설거지 했지롱. 안 지쳐. 내 안에 비로소 있잖니. 내가 그린 대로 점점 완성되는 You and I. 아 그냥 뭔가 후련해. 이제 모르겠어요. 어제 11월 1일 아까 밥 먹을 때 얘기 잠깐 했지만 냉동 치료 받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마귀가 있으면 냉동 치료를 이제 한단 말이죠. 냉동 치료를 하면 보통 물집이 잡힌다고 하는데 나는 사마귀가 되게 발바닥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냉동 치료를 하니까 정확히는 여기랑 요 사이까지 물집이 이만큼이 잡히고, 그다음 여기 이쪽에 완전 이만큼 잡히니까 내가 디딜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는 거야. 발 바닥을 맨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딛고 다녔었어.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발을 좀 디딜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바닥을 딱 닿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아 드디어 막 스케줄도 원래 있었는데 못하고 그러니까 막 내 정신이 왔다갔다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또 열심히 달려야지. 그래서 막 맨날 깽깽이로 다녔어요. 그래서 조금 다 괜찮아져서 이렇게 V라이브 킨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건강이 먼저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꼰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옛날 사람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진짜 건강이 깨져보니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만약에 멘탈이 깨지건 안 깨지건 버티건 못 버티건 이걸 다 떠나서 몸이 아프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의 밖으로 나가는 느낌이랄까. 내 컨트롤이 아예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잘 챙기고 비타민 잘 챙겨 먹고 면역력 신경 쓰고 알겠어? 그래서 아무튼 지금 MJ형의
여러분 부끄럽게 또 이렇게 하십니까? 댓글 제가 이제 노래 듣고 있었는데 많은 로아들이 제가 브이앱에서 이거 듣고 있다고 뿌듯하고만. 성덕이시네요. 부러워요. 아시겠지만 진우가 브이라이브에서 듣고 있어요. 축하드려요. 헐 대박. 저희가 한 달 전부터 듣던 건데 성덕이시네요. 유유 크크크. 진우 오빠가 지금 이거 라이브에서 듣고 계세요. 어깨에 머리카락이 있던. 네. 머리가 이제 다 빠지기 시작하는 거지. 아무튼 이제 MJ 형의 그걸 좀 봐볼까요? 나 티저 2는 처음 보니까. 다 여러분 빠지고 하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갑니다요. 아 잠깐만 내가 아까 줄여놨어. 저희 뮤비 촬영 현장 갔었거든요. 물론 계속 있진 않았지만 엔진이 형 진짜 혼자서 하드 캐리 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저게 28살이냐. 네, 나는 MJ 형이 정말 잘 길을 잘 이렇게 뚫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잘 어울려 이런 게. 잘 어울려서 뭔가 MJ 형이 너무 잘 길을 탄 거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Guess it, yo. 앤 티저 1은 다 보셨죠 여러분? Yes, yes. 진짜 재밌어. Get set, yo. 신바람 그 따로 뜨 빠르 따로 뜨 빠르겠다. Get set, yo. 이것도 떴네? 나 이거 왜 몰랐냐? 김요한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건 타 플랫폼인데. 그 그래서 그 스트레스 띵이라고 저희 이것도 찍은 지 좀 오래됐던 것 같은데 그 김요한 씨
미묘한 선택에는 수많은 크리처들이 존재합니다. 무엇인 순간부터는 여러분은 나갈 수 없습니다. 아, 차단 여기 여기 누굴래? 차단 여기 여기 누굴래? 진짜 이분들 연기 배우님들이시란 말이에요, 이분들. 오, 나 이거 진짜 힘들었어. 어우.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아 근데 진짜 스케일 크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아예 해가지고 저 배우님들이죠, 배우님들도 엄청 연기도 되게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네. 지금 은우 와 여기 안에 역진아 역종 안에 누가 누워있잖아. 오 아스트로네. 아스트로 원인데? 이게 이제 멤버들이 막 미션 깨고 약간 이런 건데 저도 지금 은우가 하고 있는 저거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어쨌든 이어폰을 끼고 노이즈 캔슬링을 딱 킨단 말이야. 그리고 막 이게 사람 아 몰라요. 제가 울보 쫄본진 모르겠지만 아 저는 힘들더라고요, 되게. 어, 뭐 이렇게? 7.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알아. 개 7 고양이 개 7 고양이 개 1. 맞아. 이 문제가 뭐야? 와. 나중에는 여기 배우님들이랑 조금 이거 촬영을 되게 오래 했어요. 하루 찍었는데 진짜 오래 아침부터 이제 배우님들이랑 같이 뭔가 할 때마다 하니까 좀 친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아 그만해요 아 막 은우도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막 아 우리 친해졌잖아요 그만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는 막 서로 말 걸어. 막 말 걸고 얘기하고 막 힌트 야. 카메라 잠깐 이제 카메라 이제 잠깐 안 보일 때 야. 빨리 찾고 집에 가. 막 이러면서 장난도 치고 막 이때 새벽까지 촬영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 가지고 되게 재밌게 찍었지. 막 이름도 붙여주고 우리가 그런 거 했었지. 아무튼 저는 이제 작업도 해야 되고 요즘에 연기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원래 고 있었다가 안 했다가 다시 지금 받고 있는데 대본도 봐야 되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 챙겨 드시고 벌써 8시니까는 꼭 건강 잘 챙기고 알겠죠? 턱선이요? 살이 좀 빠진 것 같긴 해. 나도 거울을 보면은 조금 빠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말렸으면 좋겠어.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좀 말라 보였으면 좋겠어. 딱 봐도 어 진짜 말랐다 약간 이런 느낌. 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이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한 번도 없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하시고 이제 작업실 나중에 여기 지금 정리가 싹 다 안 돼가지고 한 부분만 보여드렸지만 작업실 또 V앱 키고 할 테니까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내일 MJ형 컴백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도 그 쇼케이스 현장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고요. 알겠죠? 와 진짜 말랐다. 아직 아니거든요. 아무튼 안녕 여러분. 바이바이. See you tomorrow. 바이바이.